라마 쉐드가 새로 나온 거예요. 기존에 나왔던 걸 보면, 일단은 이 웜이 옆으로 세워져 있어요. 네, 포장 상태가 네. 옆으로 세워져 있네요. 네. 근데 보니까 옆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허리가 휘네. 아 이거 아니다. 개선해야 되겠다. 그래서 자 반듯하게 했어요. 지금 이거는 이제 반듯하게. 예예. 반듯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형태 그대로 포장 상태가 네. 이 형태 그대로 이렇게 보존할 네. 수가 있는데 이 기존의 포장 방법은 이게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. 네. 바디가 네. 네. 허리가 네. 한쪽으로 네.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네. 네. 그래서 네. 이번에 개선된 게 반듯하게 도착. 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그 우리가 낚시를 다니면 이렇게 가방 속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네. 이번 거는 이 PT 케이스를 웜 모양과 일체화를 시켰어요. 그래서 유격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흔들어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. 그래서 웜의 형태를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. 네, 예, 예, 예. 이거는 좀 공간이 있었잖아요. 네, 예, 공간이 예. 있어서 웜이 약간 흔들려서 변형이 이제 장시간 있으면서 변형이 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예. 이거는 타이트하게 네, 딱 웜 사이즈에 맞게 네. 웜 형태에 맞게 예. 그래서 꼬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그대로 원형 그대로 살아있어요. 이 섀도움 특히 이 원래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래야 원래 그 베스를 유혹할 수 있는 액션이 제대로 나오니까 예.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걸 한 가지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된 게 네. 웜의 그 탄성, 탄력도를 높여야 되겠다.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이제 탄력이 이렇게 좋아요. 그러니까 그 재질을 복원되는 거죠. 네. 말랑하면서도 네. 원형으로 잘 복원이 재질을 그 좀 더 좋은 걸 써서 네. 탄력을 높였고 네. 이런 점이 다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드 케이스도 네. 좀 보면 좀 더 좀 제품이 좀 더 잘 보관되고 네. 그다음에 그 소비자들이 봤을 때도 뭔가 좀 안정감 있게 좋게 보이게 네. 이렇게 새로 디자인했고 네. 일단 그 이제 구형하고 신형하고는 네,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요. 네. 재질을 하여튼 개선한 거잖아요. 네, 머티리얼을 네. 네. 탄성 보건성이 좋고 조금 더 말랑말랑해졌나? 네. 말랑말랑해진 거는 거의 비쌀지 모르는데 예, 이 탄력. 탄력이 좀 좋게. 예. 원래 이거를 저희가 그 리뉴얼한 게 그 약간 웜의 변형이 있어서 그랬잖아요. 게다가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다 이번에 개선해서 새로 출시하게 됐습니다. 예.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개선된 거니까 예. 여러분 낚시를 하시는데 예. 좀 더 즐거움이 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예.